날씨가 좀 더웠죠. 예,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어제도 그래서 구경하시고 또 오늘도 퇴근하시면서 구경하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하나님께 받으실 겁니다. 한 사람이 혼을 이겨오는 그 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는 하늘나라에서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볼 때 확신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함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겠습니까? 보석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시골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전방에 근무할 때그 우주의 그 10년 속에 반짝이는 별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반짝반짝입니다. 별이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정말 별들이 말을 한답니다. 하늘의 별들이. 이제 그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이 구경한 그 사람의 혼돌이 반짝일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울며 씨를 뿌리는 이 그것의 가치를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단순히 보석으로 비유하니까 그 보석이 뭐 저도 보석으로 본 적은 없지만 뭐 보석이 뭐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는 보석입니다. 영원한 여러분의 자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렇게 강릉을 하면 에어컨을 켰는데 시원한 자리에 있으면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이 무더운 곳에 나가서 울며 씨를 뿌리고 물론 찬사도 듣지만 악평을 또 듣기도 하고 세상에 무슨 바이러스나 퍼뜨린 사람처럼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런 젤리나 사탕 초콜릿 함께 부채와 함께 제카피를 드리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 기쁨이 참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게 이제 본부에서 여러분 여러분 DSA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인데 열매를 맺을 때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잠깐 질문해 주셨는데 천국은 탈취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탈취된다, 빼앗기는 거죠. 폭력을 쓰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무기를 또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시고 무기로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항상 언제라도 놀라지 않고 쓸수 있습니다. 무기를 사격하지 않으면 실제 써야 할때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적들은 접근해 오는데 제가 신병 교육대 때꿈이 그겁니다. 군박 이전인데. 적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총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써도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탁편 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천국인데 폭력을 겪습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븐리 킹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구원받은 혼들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단어를. 그 헤븐리 킹덤은 하늘나라이고, 우리도 그곳에 갈 것입니다. 정북 방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통과해서 갈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킹덤 오버 헤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집니다. 물리적으로 왕이 있고 이제 밑에 이러한 그 위임해서 통치하는 그런 정권이 서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이 땅에 들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정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신정 통치를 팔레스타인 땅에서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했고 그 뒤에 인간 왕을 임명하셨지만 신정 통치 국가를 그곳에 세우셨는데 완벽한 천국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왕은 죽으니까 또 쓰고 또 실패합니다. 또 쓰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마저 이 인간들이 십자에 못 박아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차지했습니다. 김정은이도 차지했습니다. 폭력으로 그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운 왕국들이죠. 그리고 이 왕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지금 사탄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원하진 않지만 허락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독재자를 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김정은을 원하면 허락하십니다. 히틀러를 원하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망했던 것입니다. 선거를 했는데 히틀러 정권을 뽑은 겁니다. 나치당을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국민들이 그 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좀이 왕국이란 큰 그림, 그러니까 왕국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 너무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때 말한 천국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이 되어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이 하나로 되는 나라가 킹덤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에는 영적인 왕국은 없습니다. 사라져요. 영적인 왕국은 예수를 영접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왕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그런 왕국들은 자기들이 힘으로 탈취해 들어가는 겁니다.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이 인간 정부를 다 무너뜨리시고 한 왕국을 세우십니다. 천국을. 실제 폭력으로 예수님이 탈취하는 겁니다. 재림하시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할 겁니다. 모든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북한, 일본,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다 철창으로 부수고 한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 2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당연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다니엘 여기 2장 44절에는 너무나 예언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이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는 영적인 왕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계라고 하는 가짜 왕국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가톨릭에 가입하면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무슨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 가서 세례받고 교리문도 파고 뭐 이런 거 하면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국을 세우시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 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힘으로 탈취되고 빼앗기기도 하고 차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영적인 왕국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피로 구속이 되어야 이 영적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 때에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을 모르기 때문에 99%의 교회가 아직도 혼란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천국 복음이나 그 다음에 왕국 복음 같은 말이지만 영원한 복음, 행위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게 구분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값싼 싸구려 같은 인간의 행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씻겨야 합니다. 팔려야 합니다. 사야 합니다. 하나님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천국은 탈취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왕국은 힘으로 빼앗기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간혹 보입니다. 그 사람들. 이제 그분들께 서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이 있으면 진리의 지식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차량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꺼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불타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뭐 축복이니 계시니 회개니 언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을 열고 꺼내줘야죠. 사람을 유리창을 깨고 그 다음에 복을 받든지 옷을 제대로 갖춰 입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근데 서로 그냥 다투고 누가 옳으니 그러니 그런 말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유튜브에서 뉴스를 봤는데 이게 70세의 해병대 출신의 어떤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는 분이죠.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자동차가 급발진을 한 겁니다. 수영도 잘하고 낚시도 고수했는데 강화도에서 이렇게 낚시하시다가 차량이 급발진해서 저수지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면 문이 열릴 것 같아도 열리지 않습니다. 물이 차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걸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당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익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하는 겁니다. 저수지 옆에 있다가. 그렇게 수영의 선수이고 낚시의 고수인데도. 그것이 인생인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구원 받는 게 중요하고 구원 받았으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령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구령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 교회이고 누가 심무하고 얼마나 큰 교회였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지옥에 갈지 내일 지옥에 갈지 알 수 없는 일인데도 축복을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계시의 믿음이니 무슨 회개하라고 하는 이따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화인맞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돈만 갈취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자들 중에 그 계좌번 없는 자들은 그래도 내가 그 순수성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다 계좌번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돈을 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무슨 계시의 믿음이니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한 이러한 자들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교회 시대에 왜 그런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잘못을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 뭐합니까? 거울을 쳐다봤으니까 닦아야죠. 나를 깨끗해졌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시면 지금 이 구절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13절.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의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거나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무엇을 판단이 됐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판단해서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먹고 살려고 목사라는 직분을 갖추고 밑에 성도들 데려와서 성경부를 믿는다 그러고 자기도 자기 지역교회에 이익이나 챙기는 그러한 짓은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일이죠. 간섭을 하는데 명예훼손에 관련된 그러한 글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자들은 육신적이거나 타락한 자들입니다. 범죄자들입니다. 그게 명예훼손죄를 범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거나 이 찬양을 한다고 해서 다 점수를 줄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남의 험담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한다? 마귀적인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의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기 감정은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도 잠깐 우리 교제를 했었는데 뭐 아파트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주식, 건강,
친구, 자녀, 집 뭐 이런 문제들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런 거는. 물론 저는 비트코인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을 하면 그런 걸 주시는 겁니다.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에 그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구했으면 그럼 뭐 하라고 합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하라는 겁니다. 우선에 두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합한다면 세상에 영합하는 겁니다. 거대한 종교 집단들, 큰 교회들, 큰 교단에 영합하는 겁니다. 예, 아첨하는 겁니다. 그게 이익을 위해서. 예. 쓰레기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우리는 구했으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쉬운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바른 교류 위에 서 있고 도덕적으로 성별된 상태에서 여러분의 저는 그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들은 뭡니까? 사탄적인 일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죄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는. 그런 마귀 들린 자들은 이런 스펙이 화려합니다. 종교적인 스펙, 신학적인 스펙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학위를 받고 무슨 대학을 졸업하고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무슨 신학을 공부하고 했는데 말을 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른 말씀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거울을 쳐다보고 내 부족한 부분을 다 치우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무엇을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더운 날에도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부처님도 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다시 오늘 돌아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예, 11장 1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14절은 이제 13절하고는 단절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13절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사라, 이제 그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세워질 한 도성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다렸고 땅에 세워질 한 도성, 천년왕국의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타국인과 순례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 즉 타국인이고 순례자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은 땅에 세워질 한 도성을 기다렸듯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도성을 또 하늘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죠. 그 본향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땅에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냐고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곳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 골로새서 3장 여기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면
당연히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이 없는 것이죠. 왜? 다 떠나야 할 것이니까. 가야 할 그곳에 내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게 11장 보시면 16절에서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손수 만드신 그 거대한 도성을 볼 것입니다. 최소 엘커 목사님 8개 이상의 방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경복궁보다 38배 이상이나 큰 그런 면적을 가진 도성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매 이 시부리에서 공부할 때마다 제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되돌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이었죠. 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했던 그것을 믿었던 믿음입니다. 그건 의로 여겨진 거죠. 행함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쳐다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런 행위가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렵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고 했죠. 15년이나 16년 정도 차이가 있어서 한 번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는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데올란도 그렇죠. 구약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지만 우리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에 어렵게 여겨지고 동시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불의 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이라고 로마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창세기 22장에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난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것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있죠. 가끔. 저도 가끔 고향을 생각합니다. 잘 가지 못했습니다. 복무하는 동안 1년에 거의 뭐 한 번도 못 가는 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잘 못 갑니다. 근데 이 고향이 어릴 때 살던 고향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떠나온 세상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 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는데 혹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말했을 때 너무나 많이 생각했던 것이 그겁니다. 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조금만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아, 이거 영적인 삶이 너무나 힘들어.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 왜 이상 인간들이 여기 더 많아? 그냥 완전 더 타락했는데 군대보다. 그런 것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왜 타락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판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더 힘듭니다. 세상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은 동료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 성경을 손에 든 사람. 그들을 집요하게 죽을 때까지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셋째 하늘에 만나면 아주 웃길 것입니다. 니도 왔냐고. 니도 왔냐. 아, 가지.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복수는 행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상을 내가 얻는 겁니다. 많은 보석과 멸류관을 내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십시오. 이 세상을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떠나온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다시는 칼데아 우르를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도성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 이방인이 예수 구주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유대인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이지만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 도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본향이 이제 셋째 하늘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인데도.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혼란에 남겨지겠죠. 그 유대인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약속의 땅,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약속의 땅, 이 땅에 세워질 도성, 천년왕국 도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예, 유대인들은. 예,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 그룹으로 보시는데 인류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데 이 교회가 갖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인간들이. 안다고 하는데 말해보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자가 유튜브에서 르크마 목사님의 주석서를 낭독한다고 비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목사도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여자가 유튜브에서 이거 낭독한다고 비난한 목사가 있습니다. 자기 성도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이 그 목사의 눈을 가린 겁니다. 소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가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개와 주인의 차이 정도로 큰 갭이 있었죠. 구약시대에는. 대혼란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시대에는 믿으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얼마나 큰 갭이 있습니까? 남자는 50 쉐켈이었죠. 구약시대에. 여자는 30 쉐켈이었고. 예, 그 정도의 차이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접하면 하나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자가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제재를 합니다. 영적 권위를 교회 안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 만났는데 내가 남자라고 여자 위에 설라 그러면 권위를 지가 행사하려 그러면 그 남자는 미친 사람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행사할 때는 형제가 하는 겁니다. 조용히 해야 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앞에 계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할 텐데.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한 몸 안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침례 깊이 잠긴 겁니다.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예,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원래는 남겨진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받을 그 유업이죠. 예, 약속의 땅 세워질 도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같은 구절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목사님의 주석서에는 계속 반복합니다. 예, 반복에 반복을 더하는 겁니다. 원래 군대 전투 기술의 핵심은 반복에 반복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예, 조건 반사적으로 전투 행동이 티가 나옵니다. 중대급 이하 전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몸이 말을 하지 않아도 중대장으로부터 이등병까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각자의 임무만 다를 뿐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반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신다 그래서 아 이거 어제 했고 그저께 했는데 이거 성경 구절 또 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복에 반복을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차이를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성경을 나누냐고 그럽니다. 저보고. 아니, 제가 나눈 게 아닙니다. 말씀이 스스로 나눕니다. 제가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들의 경계를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언어를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셨겠습니까? 예, 영어는 왜 만드시고 예, 그 어려운 영어를 네. 일본은 한자나 프랑스를 왜 만드십니까? 한글을 왜 만드시고 네. 구분하는 겁니다. 나누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항상 빛과 어둠 나누시듯이 그 최종적인 나눔 분리가 무엇입니까? 불못입니다. 그건 불못에 들어갈 자, 들어가지 않을 자로 구분하십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구분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불탈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네가 뭔데 성경을 나누냐고.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눈다고 스스로.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예. 목사님도 공부하라. 예. 제도교회 목사님들 공부 좀 하세요. 예. 공부하라. 유튜버들도 공부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어떻게 올바로 나누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믿음도 예. 행위와 섞여 있고 행위도 믿음이 섞여 있고. 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뱅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예,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고 하고.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예,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피로 예,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때 남겨진 그 환란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만 아주 독특한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가 독특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예,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혼인식을 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끝나면 영혼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시대를 지내다가 언젠가는 다시 삼위일체의 한 육격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 예수님과 한 몸인 우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한 부분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제도화된 교회 목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일 합의를 주장하는 이만희나 문선명이나 이거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자,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예, 11장 16절.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을 위해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각종 보석을 가지고 2000년간 만드신 도성이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만 이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그 도성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뛰어다닙니다. 성경책을 막 이렇게 던지고 막 의자를 드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좀 예,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죠. 예, 그런데 미국 분들은 참으로 자유롭게 자기 신의 예, 그 감정을 표현합니다.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잘 보십시오. 한번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이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구절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서는 히브리서 11장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그의 행위라 그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을 제단에 드렸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것, 그러니까 이삭의 부활을 아브라함은 본 것입니다. 모형으로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단에 이삭을 드리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다른 아들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내가 제단에 제물로 이 이삭을 드리더라도 이삭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믿고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부활의 모형을 본 겁니다. 아, 이삭은 부활할 것이야. 믿고 실제 드렸습니다. 제물로. 이제 이때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죠. 예,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순양의 순양을 보고 예수님의 모형을 본 게 아니라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 이삭은 죽음에 부활할 것이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를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을 본 겁니다. 예. 단지 모형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또 이상한 신학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직 예수님의 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 흘린 것은 순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닙니다. 순양이지. 그렇죠? 예, 여기 22장 7,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7절 이삭이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부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자.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을 걸려놓은 게 아니라 나중에 순양을 대신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양입니다.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나중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침례인 요한이 예. 그대로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여기 29절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게 이렇게 맞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형을 본 겁니다.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삭은 부활할 것이야. 이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 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그 시련을 통해서 제가 나를 진짜 나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야고보서 1장 13절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마귀처럼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받지 않는 믿음은 그러니까 시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단 한 번도 내 믿음은 시련받지 않고 꽃길만 걸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려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검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성경적 신앙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둘러싼 환경들, 선후배, 선생님도 있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시련, 친구도 공격합니다. 성경적 신앙을 좋은 말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신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이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패설조 1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시험을 견디면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 신앙을 성경적 믿음을 이렇게 추구했을 때 행동으로 보일 때에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을 견뎌내야 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시련을 거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해지려면 반드시 시련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겨내면 여기 거친 후에 그러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순교자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네. 인내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1장 18절 예.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의 부활을 모형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그런데 사실은 보면 축복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이삭은 뭐냐면 그 다섯 번이나 의심하면서도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이 들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의심하면서도 결국 야곱을 에스로 알고 이렇게 축복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그 어떤 허물이나 잘못들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다 가려줍니다. 그들의 죄를. 예. 그리고 그의 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라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웃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웃었습니다. 그 자기 아이의 이름이 웃음이 된 겁니다. 예. 야곱은 거짓말을 했고 그런데도 신약에서는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그럼 자기는 뭐 하는가? 그거를 보았으면 자기도 그런 게 있으면 닦아내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들을 보면 남의 일을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끝까지 읽은 물고 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아도 육신적인 영적인 악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점수 주면 안 되십니다. 뭔 글을 쓰는가, 뭔 일을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 여기 이제 이삭에게 야곱이 했던 축복은 창세기 27장에는 그렇게 다섯 번 의심을 했는데 28장에는 안 볼까요? 28장에서는 믿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여기 1, 2절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다섯 분 의심하는 거 보았죠? 네, 목소리도 아니고 팔을 만져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고 뭐 이렇게 다섯 번씩 의심하고 그러면서도 야곱을 축복했었는데 28장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4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에게와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너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 원하노라 하며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축복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48장에 이제 다시 등장하는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하는데 요셉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죠. 예,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아들이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겠죠. 예, 예, 므낫세가 이게 축복을 받아야 하니까 요셉은 야곱의 오른쪽에는 므낫세를, 왼쪽에는 에프라임을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큰 아들이 축복을 받는 게 있죠. 그런데 야곱은 의식적으로 손을 바꿉니다. 이렇게 자기 오른손을 예,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큰 아들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은 왼쪽에 있는 작은 아들에게 가고 왼손은 큰 아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예. 아니까 그렇게 했겠죠. 야곱이 이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런 행위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은 믿음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믿음을 불러태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가,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동기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 단순히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죄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세상에 저절게 된 것으로부터 다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예, 내 노력, 내 물질, 예, 내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계속 제 예화를 들죠. 뭐 거리에 나가서 제가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에 있는 어떤 분들이 나무 십자가를 들고 일본에 거리를 제가 다닌 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에는 자전거 뒤에 십자가 메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있는데 저 일본에서는 사람이 손에 저 십자가를 들고 저렇게 큰 십자가를 들고 돌아다니네. 예, 필리핀에 보니까 또 실제 십자가에 막 못으로 박고 사람 그렇게 들고 돌아다니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동 아니면 그건 마귀적인 것들입니다. 네. 외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표출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확신 가운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엊그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예, 초등학생에게 지옥을 말했다고 저를 예, 아동학대범으로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분의 모토는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워서 들어보니까. 물론 저는 집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한 번 나갔는데 제가 뭐 아동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만은 제가 그걸 만들었다 이거죠. 그 출판물을. 그래서 고소하겠다. 뭐 그게 고소가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멀리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투자하는 사람은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 이 땅에서 맹어와 불을 누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 예,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 멀리 보고 투자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투자에는. 각오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면 제가 여기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반갑습니다. 만나고 싶고 예,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히브리서 11장 22절 예,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이제 이집트 땅에 있는데 자기 뼈를 이 이집트에 묻지 말라는 겁니다.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기 때문에 세상에 내 뼈를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갈 때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고에 가나에 명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떠나야 할 곳입니다. 세상은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뼈 하나도 그곳에 남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다 가지고 갑니다. 예. 우리가 휴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휴거 때 혈과 육은 다 쏟아놓고 갑니다. 뼈는 변화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다 챙겨서 갑니다. 예, 우리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불태워져도 예, 우리는 변화된 뼈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예, 뼈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 죽은 요셉의 뼈와 함께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기도 많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죽은 요셉의 뼈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홍해를 건넌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죽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의 몸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그때는 홍해를 건넜지만 우리는 거대한 물총을 건넌 겁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깊음의 물을 지나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우리는 거대한 물총을 걷는 겁니다. 레드시를. 홍해. 붉은 바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지금 더 깊음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 바다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 여기 세 번째 문단을 공부했는데 예, 한국에는 많은 이 교계들이 단어를 선점해 버렸습니다. 개념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 사이비들이 어떤 단어나 개념을 선점해 버리면 우리가 성경적인 말을 하면 우리를 그와 똑같은 그룹의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이 그림 전도지를 보내면 허 너 예와 정인 아냐 이러는 겁니다. 그림 보고. 예. 천년 왕국 얘기하면 어 너 왕국 회관 너 예와 정인이지 이렇게 말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거야. 신천지가. 그러면 너 신천지냐 또 이렇게 말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나 신천지 아니라고. 내가 왜 신천지냐고. 네. 휴거를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휴거파가 휴거의 단어와 개념을 선점해 버리니까 휴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 이게 무슨 큰 이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얘기 보시면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여러분 개역 성경은 백난 읽어도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천사가 부르는 나팔과 다른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휴거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점유를 해버렸습니다. 선점을 한 것입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할렌 장사꾼이 아닙니다. 저는 예, 스코할렌 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기도식 구원 그러면 구원파로 하는 겁니다. 구원파는 영적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씩이나 뭐 하나님 뭐 창세기부터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예, 우리는 5분이면 됩니다. 좀 급한 사람은 3분이면 됩니다. 제 얘기만 잘 듣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예, 구원파 무슨 뭐 예, 휴거파. 예. 요즘은 제일 보면 뭐 은사주의, 예. 근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행위 구원파.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거창한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행칭인, 뭐 이신칭이 아니라 이행칭이 뭐 이렇게 행함으로 어려워진다 그러고 뭐 유보적 칭의론, 뭐 어려워지는 것은 유보되었다 그러고 백보자 심판에까지. 이거 전부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누구 교리인가? 이 추종의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카톨릭의 교리들입니다. 전부 이런 것들이. 신부 단장을 해라 하고 예. 단장된 신부만 올라가고 단장을 제대로 못하면 남는다 그러고. 그런데 환란 성도의 휴거가 그렇죠. 교회의 휴거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예. 단어를 먼저 선점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마치 우리도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처럼 예. 같이 이제 똑같은 이제 재단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저 인간들은 이단 사이비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토론하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어를 선점했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거나 우리가 무슨 이장님이 같이 휴거파이거나 구원파이거나 네, 무슨 행위 구원론자 예, 우리도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심판석에 서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